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스쿨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단 작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꿈과 목표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그것부터 제대로 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오늘 명단 작성이 3번인데 여기 2번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PPT 수정을 못했네요. 3번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에 대해서 좀할 건데,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 이 두 가지가 확실해지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 행동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 그 다음 생각 바뀌고, 행동의 첫 번째가 바로 명단 작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 듣고 명단 작성 안한 상태에서, 누구 만나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명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명단 나오기 전에 일단 내가 이 일을 왜할 것인가, 저번에도 말한 거, 그걸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가지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고, 명단은 그 다음이에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 명단 작성.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선 어차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가끔 이런 분 있어. 저는 시스템에 5년 동안 있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냥 시스템에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명단 없이. 그런데 무턱대고 나간다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헛수고를 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우리 비즈니스잖아요. 사업이란 말이 우리 구멍가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비즈니스예요. 한 달에 1억까지 벌수 있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되고, 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투자를 해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 속도가 빠르겠죠.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거나 방향을 잘못 가거나. 이제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속도와 속력? 속도는 속력 더하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은 시속 100km, 200km, 300km, 이 빠르기가 속력이고, 빠르기의 방향, 이쪽 방향으로 100km인지, 이쪽 방향으로 100km인지, 이쪽 방향으로 100km인지, 이렇게 방향까지 붙은 게 속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속력을 내야 될까요? 속력을 빠르게 낸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걸까요? 속력을 빠르게 내는데, 목적지가 여기인데, 이쪽으로 열심히 빠르게 가. 그럼 점점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방향은 시스템을 통해서 알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상담도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사업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명단이에요. 당일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내가 미리 약속도 안 하고 아무한테 전해서 야, 지금 좀 만나자. 그러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다들 각자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갖고 순서를 정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단 작성 시딱두 가지 주의하세요. 제가 일단 명단 작성 요령은 요 앞전에 애터미스쿨 할때 설명이 드린 적이 있고, 제가 명단 작성 폼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의해야 될거첫 번째, 이건 모든 리더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단하지 말 것. 여러분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저도 애터미 사업 해봤을 때, 걔가 애터미 사업을 해?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와, 얘 진짜 잘할 것 같아. 근데 되게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일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 주변에 인맥 많고, 그리고 돈도 많고, 막 성격도 활발하고, 이러면 애터미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애터미를 오랜 시간 해보니까 여기서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그릇,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넓은지, 폭이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만큼 커지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이 처음에 판매사까지는 잘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많은 사람을 못 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잘났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는 본인이 차라리 좀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분들. 어쨌든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누가 애터미를 잘할지 못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돼요.
물론 능력도 좋고 일도 잘하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임페리얼까지 승승장구 고속으로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누가 애터미를 할지 모르고 결국 간절한 사람이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예단하지 말 것. 두 번째 시간에 명단 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으니까, 그못 들으신 분들은 애터미 스쿨 업로드 된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머릿속에 있는 명단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에 적으세요. 명단을 적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좀 잡히거든요. 그 명단 작성은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한번 적은 거를 다시 또 옮기고, 내가 만났을 때 반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전화 통화 했는데 보류, 세모. 만나자고 함, 몇월 며칠, 언제. 근데 만났으면 체크해서 놓고 또 반응. 만약에 긍정의 반응이면 이 명단에서 관리 명단으로 옮기셔야 돼요. 긍정의 반응이면. 근데 만났는데 너무 부정이야. 그냥 문자 관리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새 X 쳐놓고.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정리해 나가면서 내가 좀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 따로 뽑아 놓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두 번째 주의 사항은 명단은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한번 명단 작성하고 끝! 이거 아니에요. 한번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계속 추가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단이 10명밖에 없어. 10명밖에 없는데, 저 명단 작성을 해봤더니 10명밖에 없어. 그런데 10명한테 다 거절받았어요. 그때부터 다시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거절받고 나면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때 청첩장 보내잖아요. 적어도 200명에서 250명한테 오든 안 오든 일단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명단 작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 할 때, 돌잔치한테 할 때, 뭐 경조사 때 청첩장을 보내는, 내가 결혼식 했을 때 청첩장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런 지인, 우리가 가깝지 않은 지인한테도 청첩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명단 작성을 하시라는 거. 아마 여러분 휴대폰 보면은 200명 이상 명단이 다 있을 거예요.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분도 있고 안 하고 지내는 분도 있을 텐데, 연락을 정말 동창들, 몇년 동안 연락 안한 동창한테도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오든 말든. 그 기준으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약속이 취소돼도 상관없습니다. 예단하지 말라는 건 누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이야. 근데 마침 전화했더니, 오, 그래,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그러나, 아,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진짜 괜찮아서 한번 알아볼래? 나도 마침 지금 할일 실직해가지고 일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친한 친구보다 먼 친구한테 그런 얘기가 더잘 나와요. 친한 친구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나 실직했는데 이런 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럴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어도 전부 다 일단은 연락을 해보고 안 오면 말고, 가입 안 해주면 땡인 거죠. 일단은 다 그렇게 연락 명단 작성해서 연락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이름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명단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에요. 그럼 씨앗이 좋은 씨앗도 있고 안 좋은 씨앗도 있겠죠. 근데 씨앗만 봐서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면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알아. 근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키워봐야 질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제가 예단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이 사람 사업 잘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씨앗을 심어서 물을 주고 키워볼 때까지는 알수 없다.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좋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지켜봐야 알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그러려면 초반에 씨앗을 많이 심어놓고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거두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수년이 걸린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2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명 이상 명단은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NS도 요즘 많기 때문에 못 만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하면서 동창들도 다시 만나고 연락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연락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쫙다 적어놓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일단 주의사항으로 알고 가시고, 명단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애터미스쿨 두 번째 시간인가에 제가 했을 거예요. 그때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명단 작성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이제 명단이 나왔죠. 그럼 이 명단을 가지고 초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남과 초대가 이제 이 다음 순서인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세요. 전화로 애터미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고,
전화로 애터미 사업 설명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전화로 사업 설명하면은요, 그 다음 전화하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업 설명 듣고 자기가 막 검색해보는 거야. 검색해보면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부정적인 동물이다. 안 그래도 다단계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애터미 다단계네? 근데 막 피해봤단 소리도 있어. 거의 없긴 하지만, 제품은 좋은데 돈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괜히 만나기 싫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애터미가 너무나 큰 회사가 돼버려서 애터미에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좋은 기사가 80%인데 악의적으로 애터미를 공격하기 위해서 안 좋은 기사를 써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그거는 애터미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애터미를 공격하고 싶은 경쟁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화로 약속만 잡으세요. 약속만 잡고, 우리 이런 거 소개팅하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고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애터미의 첫 소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사업 설명, 어차피 매번 올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세 번은 약속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를 할 때 처음에는 커피 한잔 하자 이러고 만나서 커피 마시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도 한번, 나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권한다. 왜냐면 좋은 기회니까 너도 세 번 정도는 알아보고 안 해도 된다. 부담 갖지 말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상대방의 상황이나 이런 걸 알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날 약속을 잡고 전화해서, 그러니까 내 스케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되게 어려워하는 게, 센터에 왔어. 교육을 들었어. 그다음 집에 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6개월, 1년 보내다가 나중에 1년 만에라도 감 잡는 분이 계시고, 2년 만에 감 잡는 분이 계시고, 3년 만에 감 잡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 처음부터 되게 목표지향적이었어요. 그때도 전 집에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센터 가서 교육 듣고, 우리 아이 첫 달에는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었거든요. 그럼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면은 어린이집 잠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오전 교육만 듣고 애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애를 데리고 왔죠. 그럼 저는 뭘 했냐면, 애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다녔어요, 동네를. 전단지 거기에 넣고 장바구니에 지나가다가, 근데 누구한테 말 걸 용기가 안 나. 왜? 나도 안 해봤으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어떤 적이 있냐면, 이렇게 유모차 끌고 이렇게 지나가서 주변을 둘러면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꼭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분이 계세요. 응진하시는 분들이나 카드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권하잖아요. 그럼 전 그걸 놓치지 않고 전단지 보면서 봐주는 척을 해. 나도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러면서 내 전단지 꺼내서 드리는 거야. 저도 연수기 필요했는데 나중에 상담 한번 드릴게요. 근데 우리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연락 오든 말든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초대가 된 적도 있고요. 우리 집까지 와서 회원가입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화로 약속을 잡아서 스케줄을 만들 만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애터미 사업은 대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대구에 제 지인이, 일단 우리 가족은 엄마가 이미 달아났어. 달아났는데 한 명은 내 좌측에, 나머지는 우리 엄마의 우측에 달아났어요. 저하고 형제 라인에. 그러니까는 일단 내 친척은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 우리 시어머니.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소개를 시켜달라 그러면 좋아하셨겠어요? 너 어디 가서 절대로 네가 애터미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러셨어요. 근데 내가 맨날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시고, 이제 맨날 애 보고 싶으니까 좀 와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람 좀 모아놓으시면 제가 애 데리고 갈게요. 와서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이러면 싫지만 저렇게까지 하는데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센터에도 저희 신랑이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엄마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초대를 못해서 엄마가 좀 초대 좀 해줘.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가 또 친구분들이 그 센터에 오시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신 건 아닌데 그렇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자로 나오신 분도 있고, 부업자로 나오신 분도 있고, 오토소비자로 나오신 분도 있고, 사실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서 터진 게 호주예요. 저희 시어머니의 친구의 며느리의 사촌언니와 친언니가 호주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며느리를 만날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 친구분을 초대받으셨고, 이분이 사업하면 참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주를 셋을 키우시더라고. 손주를 셋을 키워서 사업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친구분을 땡기기 위해서 만난 게, 이 친구분이 본인의 며느리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었고, 그 며느리의 커피숍에 갔었을 때 그 며느리가 손님이 없어서 같이 사업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제가 며느리랑 친분을 쌓고 그 커피숍을 9개월을 갔어요. 9개월. 저 여러분 한 번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호주가 빵 하고 터진 줄 아시는데, 한 방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꾸준한 게 필요한 거예요. 꾸준한 관리.
근데 어쨌든 관리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일단 연결이 될 거, 돼야 될거 아니야. 제가 그 며느리를 만난 것도 만난가 초대죠. 저희 시어머니한테 누구라도 소개시켜줘도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소개가 나오나요? 진짜 우리 시어머니 따라서 막 육촌 친척 집에도 가보고 정말 먼 친척 집에도 가봤던 것 같아요. 저희 사돈 어르신도 소개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작성해서 만남과 초대를 해야 된다. 전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뭐이 만남과 초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 신랑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 왔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술 한잔 마시자 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신랑이 밤에 술 마시러 나가. 그럼 저는 우리 애를 엄마한테 맡기고 쫓아갔어요. 아니면 애를 안고 갔어요. 호프집에 우리 신랑 간에 따라가서 거기서 친구들한테 전단지 줘. 그럼 호프집 직원들한테 막 전단지 줘요. 그럼 우리 신랑 친구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뭐 욕하는 거예요. 네 와이프 좀 집에 놔두고 나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랑이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했고, 신랑이 친구들하고 놀러 가재.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갔어. 그러면 와이프도 짱 눕히고 제가 막 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욕해. 지금 니 마누라 뭐 하냐고. 그러던 말던, 그러니까 그만큼 미쳐 있었던 거. 누구 눈치를 안 봤어요. 나는 여기에서 성공해야지라는 생각 첫 번째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 친구들이 애터미를 안 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성공보다 이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미친 듯이 애터미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좋은 거 전하는 거잖아요. 난 좋은 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애터미에 대해서 초대를 하는 게 좋아요. 거기 앉아서 사업 설명하는 거, 내가 사업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자신이 없으면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STP 간단하게 5분 정도로만 하고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한 달에 5천만 원까지도 벌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애기 엄마야.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애기 엄마들한테는 야, 기저귀값 얼마 나오냐? 애 조금만 더 크면 학습지 몇만 원 나오고, 조금 더 크면 학원 보내야 되고. 근데 애터미로 기저귀값 정도는 쉽게 나와. 한 달에 한 번만 수당 받아도 기저귀값은 나와. 그러니까는 천천히 해보자. 애기 엄마들은 요런 식으로.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5천만 원벌수 있는, 한 달에 5천에서 1억 벌수 있는 비즈니스 있는데 알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되고, 사업 설명 거기서 길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하자고 만났는데 사업 설명 하고 있으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대로 연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화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초대를 해라. 그래서 만남의 약속은, 만나는 약속은 전화로 해야 되겠죠. 전화로 사업 설명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전화로라도 사업 설명 하던가 유튜브라도 보내주던가.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실패한 확률은 높아요. 높지만 각자의 삶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많냐면 뭔가를 찾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실직을 했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잘안 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일단 카톡으로 정보 쫙 보내고, 카톡으로 이제 유튜브 사업 설명 뭐쫙 보내요. 보내고 반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일십 읽고 나서 씹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보고 나서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온택트 시대고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온라인 말로는 절대 될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감동을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서 교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단으로 약속 잡고 SNS로도 뿌려보고 반응 있는 사람부터 먼저 만나서 제품 얘기도 하고 회사 자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응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만남과 초대라는 행동은 명단 작성을 들고 하는 거다. 자, 만났어. 그다음 초대를 했어요. 그다음 뭘 해야 돼요? STP.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못하면은요, 무조건 이 사람을 이제 센터로 초대해야 돼요. 아니면은 세미나로 초대를 하든가.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요, 회장님께서 사업 설명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사업 설명 힘들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교육을 안 돌리시는 분도 많고, 돌려도 안 나오시는 분이 많대요. 그런데 미팅을 제가 해보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라이브 스트림 초대 많이 해봐서 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컨택되시는 분보다 직강의 듣고 컨택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내가 매번 스폰서를 부를 수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스폰서가 하나지만 스폰서한테 파트너가 여러 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스폰서 도움을 처음에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STP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제가 사업 설명 한두 번 들었나? 석세스도 한 번도 안 갔을 때. 사업 설명 들었던 자료들을 제가 PPT로 쫙다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가서 처음 만난 분한테 4시간 동안 사업 설명 받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사업을 하세요. 그분이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불쌍해서 제품 사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진짜로 제가 사설명을 잘해서 제품을 산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난 분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 얼굴 봐서 사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 그것도 모르고, 역시 난 사업설명을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시작한 지, 세미나 두번 듣고 사업설명 해라 간 애가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소개해준 분 얼굴을 봐서 제 제품을 사주셨고, 근데 저희 애터미 제품을 쓰다가 기미가 없어진 거야, 얼굴에.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인데,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한다고 제품을 사주는 게 아니야. 우리 호주에 있는 본부장님은 절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설명을 잘해서 제품을 사준 게 아니래요. 근데 웃겼대요. 왜냐면 본인은 이미 몇천만 원 벌고 있는데 한 달에 애터미 말고 사업을 해서. 되게 찌질한 애가 와가지고, 저는 한 달에 천만 원벌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에 침 튀기면서 설명하는데 좀 귀여웠대요. 귀엽고 웃겼대요. 그런데 이제 호주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게 되게 싸거든요. 근데 전단지를 쭉 보시더니 호주에 있는 것보다도 가격이 싸더래요. 그래서 그냥 제품을 왕창 사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왕창 사서 호주에 가져갔는데 써보니까 좋아. 그러면서 계속 꾸준하게 제품을 애용을 하신 거예요. 애용을 하시다가 본인이 몸이 좀 힘들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 제품을 쓰고 있던 애터미가 눈에 들어와서 스스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세미나까지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품이 일을 해줘요. 사업 설명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잘하는 것보다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틀려도 자신감 있게. 나중에 틀렸다고 말하면, 아, 제가 틀렸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서. 근데 떨리는 티안 나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애텀이라는 회사와 제품이 알아서 일을 해준다는 거. 회장님이 초창기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옆집 청년한테,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 만드는데 기가 막힌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품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맞다고,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다고. 이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회사가 회장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 연락처 좀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회장님이 여보세요 하니까는, 아니, 우리 옆집 할머니가 계속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사기냐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 연구원이고, 원자력 연구원은 뭐가 하는 곳이고, 이거 되게 괜찮은 사업이니까 청년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세미나에 오고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렇게나 사업 설명을 했어.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을 만든다고 사업 설명했는데 똑똑한 청년이 파트너로 나온 거죠. 이게 애터미예요. 하는 게 중요해요.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낫지만,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요. 자, STP는요, 사업 설명하러 가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설득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찾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서 설득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의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텀이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고, 애텀이라는 제품은 이런 제품인데, 나는 이런 회사와 이런 제품, 그리고 이런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 것입니다. 몇년 안에. 이런 나의 플랜은. 근데 일단 저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까지 갈수 있고, 이미 애텀에는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몇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알아먹은 사람은 알아보러 올 것이고. 그래서 애터미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설명은 미흡하지만 애터미를 적어도 한달두달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애터미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ABR 프로그램과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두달 동안만 이걸 좀 알아보시면 애터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나서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일단 플랜을 보여주는 거지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자체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은 설득이 되는 거고, 애터미의 가치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애터미의 비전을 못 알아보면 멍청한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터미를 제대로 들어봤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될 이유가 없어요, 애터미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STP 할때 인생 시나리오를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제가 몇 평대 집을 살지만 이런 집으로 갈 거고, 아니면 이제 인생 시나리오 중에서 상대방에 맞게 권해주시면 좋아요. 아이 엄마를 만났다. 그럼 내 인생 시나리오 중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수영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수학 학원도 다니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 내가 부모로서 뒷바라지 해주는 게참 버겁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나중에 유학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건 아니지만, 애터미를 합니다. 똑같은 자녀가 있는 부모는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요. 혹은, 부모를 모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뭐, 고객을 만난다면 부모 이야기를 해도 되고, 남편이 실직을 했거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남편에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대에 맞게 인생 시나리오 중에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갖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내걸 듣고 싶기보다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본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을 좋아하고, 잘 들어주는 분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짧게 하고, 그다음부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문인이나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힘들고, 나도 자영업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애터미를 한다. 그리고 내 인생 시나리오는 이렇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애터미를 한다. 그러면서 나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도 알아보는 중이다. 내가 너무 잘 안다고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밉보일 수 있거든요.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비전이 있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나랑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너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요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질문. 같이 코로나니까, 야, 이 해모임이, 내 친구가 해모임을 먹는데 그집 아들만 해모임을 안 먹었는데, 아들은 코로나 걸렸는데 그집 가족은 아무도 안 걸렸어. 이런 실제 얘기, 실제 사례.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해모임 한포 까먹으면서, 야, 우리 면역력 챙겨야 돼. 해모임 먹어야 돼. 홍삼 또 까먹으면서, 우리, 야, 면역력만 좋으면은 주사 안 맞아도 해모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해모임에 받은 감동, 그리고 칫솔치약 하나 주면서 집에 가서 써봐 하면서, 내가 칫솔치약 써보고 느낀 감동. 야, 내가 원래 이에서 피가 났었는데 이 칫솔치약으로 바꾸고 입에서 피가 안 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쓴 제품들을 특징과 효과로 전달을 하고, 만약에 뭐 교육자 출신을 만났다. 그러면, 야, 우리 스폰서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제가 스폰서가 아니라도 애터미 성공자 중에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고등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줌으로도 강의를 한다 한번 들어볼래? 그분이 유튜브로 하는데 유튜브 강의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툭툭 그냥 던져보세요. 사업 설명하러 갔다고 해서 너무 막 무게 딱 잡고 사업 설명할 필요 없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부터 제품, 회사까지 여러분들이 느낀 비전,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 설명을 처음에 3분, 5분 하다 보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늘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러닝 바이 두잉. 할수록 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하면서 느는 거예요. 하면서 스킬이 늘기 때문에 미숙해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초보 때 거절 안 받고 실수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 설명하러 갔는데 막 두근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되게 중요한 킥포인트예요. 별표 5개. 질문을 많이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거를 잘 적어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정말 자신이 없으면 녹음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한 걸 정확히 기억해서 스폰서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파트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해. 그 사람도 별로고요. 그 사람도 별로고요. 근데 막상 내가 가서 만나보면 너무 괜찮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바라보는 시각이랑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좀 빠르게, 아무리 스폰서가 짜증나고 별로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보다 뭔가 하나 나은 건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상담 많이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팀장님하고도 후원 가보고 국장님하고도 후원 가봤는데 확실히 국장님이 컨택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국장님이랑 같이 가면 되고 국장님이 잘하는 그룹이랑 팀장님이 잘하는 그룹이 달라. 그러면 그 그룹에 맞게 내가 스폰서를 잘 활용하시는 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때 거절을 안 받고 실수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 이야기를 짧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거. 나는 이래서 애터미 하려고 하는데 넌 삶에 어떤 대안이 있어? 제가 오늘 11시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저는 삶에서 행복 추구권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스피치를 하시면서 오늘 팁을 얻었다고. 여태까지는 사람 만나서 애터미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는 게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많이 물어봤던 게 만족하냐고. 제 친구들한테 너 지금 네 삶에 만족하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거든요. 너 지금 네 삶에 만족하니? 근데 엄마가 맨 처음 애터미 시작했을 땐전 그때 제 삶에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나 만족해. 나는 1억 벌어도 애터미 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3년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집에서 애엄마가 된 다음에 제 삶에 만족을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때 애터미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네 삶에 만족하니? 그때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 세미나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삶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대안을 찾는데, 만족하니라고 물었을 때, 난 지금 내 삶에 만족해. 그게 거짓일 수도 있고, 진짜 수도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만족하기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한테, 네가 말하는 거기에 대안책이 애터미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혹은, 너 화장품은 어떤 거 써? 너 얼마짜리 써? 너 피부 관리 뭐로 해? 너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해? 제가 만약에 이제 저를 원래 알던 사람들이 오, 살 되게 많이 빠졌다. 어떻게 뺐어요? 저 애터미 거로 뺐어요. 그럼 관심을 갖겠죠. 원래 기미가 많던 사람이 자, 피부. 너는 피부 관리 뭐로 해? 내 피부가 엉망이야. 그 사람이 내가 권하는 화장품을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내가 이거로 효과를 보고 그 효과를 전달해야 돼. 야, 너 원래 내 피부 알지? 야, 봐. 내 피부 어때? 야, 빛나지 않니? 야, 나 진짜 10년은 젊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이, 야, 너 진짜 이뻐졌다. 근데 내가 진짜 이뻐지면은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도 과거와 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5년 전이 더 못생기고 더 늙어 보여요. 가면 갈수록 젊어지고 있어. 근데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점점 피부가 좋아지시고 점점 예뻐지세요.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성형을 안 했어요. 다이어트 성형한 거예요. 다이어트 성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관리 어떻게 해? 질문했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네 피부 되게 좋아졌다. 나 애터미로 관리하잖아. 너도 한번 받아볼래? 무료로 내가 한번 마사지 해줄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야,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너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하니? 야, 니네 애 아토피 혹시 없니? 우리 애는 아토피 있었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관리해. 우리 애들 코로나 때문에 이거로 면역력 관리하고 있어. 그렇게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정보가 나와요. 이 정보를 모조리 주워 담아서 다음에 만날 때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질문을 해보니까 요즘에 피곤해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암이잖아. 나 지금 병원도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자리에서 암에는 해모임이야. 이거보다 어떡해 안 됐다 힘들겠네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해모임 재료를 모아가지고 다음에 만났을 때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했고 실제로 이걸 먹고 이렇게 도움받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뭐 한번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시어머니가 안 드신다고 해도 너도 시어머니 관리하느라 피곤하고 힘들잖아 면역력 떨어졌잖아 너라도 이거 먹으면서 건강 관리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약속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더플랜 STP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 명단을 작성하고 약속을 잡는 것도 이 STP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나는 인맥이 진짜 많아. 인맥이 진짜 많은 분들은요, 사업 설명 준비 다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직접 사업 설명할 경우가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인맥이 진짜 없어. 인맥이 진짜 없으니까 한명 회원 가입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인맥이 많은 사람은 만나서 사업 설명, 만나서 사업 설명, 만나서 사업 설명, 만나서 사업 설명. 그냥 이렇게 쫙쫙쫙쫙 가면 돼요. 명단 놔두고. 근데 저는
만나서 거절. 만나서 거절. 안 그래도 인맥도 별로 없는데 거절 많이 당했고 실내 쌓기를 하고 고객 관리하는 것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전 칫솔 한 개, 한통 아니고 990원짜리 한개 갖다 달라고 해도 갔어요. 후속 관리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내가 시간이 안날 때까지.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풀로 내 스케줄이 다 차서 도저히 못갈 때는 아무리 1년 넘게 관리해도 제품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택배로 보내기 시작하고 요렇게 갔는데 어쨌든 처음엔 다 갔어요.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오라는데 다가 치약 하나 가지러 오라 해도 가고 칫솔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통해서 이 사람들 오토 소비자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오토 소비자가 안 된다. 그럼 소개받았어요. 소개. 아우 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 명만 좀 소개해줘요. 칫솔 하나 가져달라고. 언니 나 칫솔 하나 갖다 주긴 할 건데 나 교통비 나가니까 그럼 한명좀 불러놔봐. 내가 둘다 공짜로 마사지 해줄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고객하고 친해지는 거야.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저는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가면은 사람 만약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언니 누워봐. 내가 언니 오늘 마사지 해줄게. 저는 일단 무조건 눕혀놓고 마사지했어요. 무조건. 근데 무조건 눕혀놓고 마사지하면 칫솔 하나 사던 고객이 화장품 고객이 돼요. 저는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꼭 반응을 물어봐요. 피부 어때요? 진짜 괜찮죠? 이거 너무 사고 싶다. 근데 나 쓰던 거 있는데. 대부분 반응이 쓰던 거다 쓰면 살게. 근데 문제는 쓰던 거다쓴 타이밍에 내가 이 사람들 집에 또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이 사람이 안 만나줄 수도 있고. 저는 그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언니 쓰던 거 갖고 와보세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니 이거 나 줘. 내가 내 몸에 바를게. 근데 이브닝 케어 공짜로 줄게요. 근데 만약에 많이 남았어. 새로 샀대. 그러면 앱솔루트를 줘. 이브닝 케어 사라 그래. 근데 대부분 한반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언니 이거보다 우리 화장품이 무조건 좋아. 일단 내가 들고 있다가 안 좋으면 바꿔줄게. 일주일만 일단 이거 써봐. 써보고 마음에 들면 이브닝 케어는 그냥 줄 테니까 화장품은 사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건 제 노하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었다고. 왜냐면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품이 들어가야 돼. 일단 제품이 들어가고 그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이 사람이 애용자가 되거든요. 자, 애용자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앱솔루트 애용자 한명 만들면 일단 이 사람은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앱솔루트는 사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앰플은 사는 거야. 앱솔루트 애용자 한명 만들면 2만 PV 확보 한 달에 한 번. 앰플은 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해모임을 집어넣었어. 그럼 한 달에 해모임 PV 확보. 이 사람이 칫솔 들어갔어. 3900 PV 확보.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애용자를 만들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오토팜에서 되는데 250만 PV, 250만 PV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용자가 늘어난다면 250 하던 게 220, 200, 150, 100 줄어든다라는 거죠. 사업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 혹은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후속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괜찮은 분 굉장히 많이 초대해 놓고 땡. 내가 파트너들한테 그분 뭐예요? 그분 괜찮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초대한다면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요? 정말 황당한 거죠. 사업의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사업의 맥을 못 잡는 거예요. 맨날 초대하면 뭐예요? 초대하고 땡, 초대하고 땡, 초대하고 땡,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의 속도는요, 후속 관리가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당은요, 각자의 직급과 멤버십이거든요. 후속 관리를 잘해야 이두 가지가 해결이 돼요. 치약 한번 줄 테니까 써봐. 이러고 돌아왔으면, 이 사람은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분이 치약 한번줄 테니까 써봐 이러고 돌아왔는데 쓸까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그럼 뭘 해줘야 되냐? 48시간 이내 다음 날 전화해도 돼요. 야, 치약 써봤어? 괜찮니? 근데 저는 이게 남한테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한테는 48시간에 전화해서 치약 써보셨어? 계속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제가 요때 했던 방법이 설문조사예요. 근데 이때는 제가 선크림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설문조사 반응이 되게 좋은 게 특히 긴머리 여성분들 프로틴 헤어 케어 세트 이거 되게 반응 좋아요. 프로틴 헤어 케어 세트로 선물조사하고 나면 프로틴 헤어 케어 세트 다 사고요. 설문 반응이 되게 좋은데 선크림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사실 제품 강사인데 이 선크림에 대한 정보를 좀 모으고 있어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설문조사 끝나면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어떤 정보를 넣냐면 애터미 회원이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면 애터미 회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 딴 라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원가입이 아니야. 어떻게든 관리해서 회원가입 시켜야 되죠. 그래서 1번 애터미 회원이십니까? 2번 선크림을 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타사 것도 만약에 쓰고 계시다면 어떤 브랜드를 쓰고 계십니까? 쓰고 계시다면 얼마짜리 선크림을 쓰고 계십니까? 애터미 선크림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쭉 만들고 애터미 선크림 가격은 얘기 안 해요. 마지막 질문에 기존에 쓰던 선크림보다 애터미가 더 저렴하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80%에서 90%가 예스였고요. 더 대박인 건 애터미 선크림보다 싼 걸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싼 화장품을 쓰는 분은요, 선크림을 쓰지도 않아요. 근데 선크림을 쓰시는 분은요, 싸면 3만원대, 비싸면 4, 5만원대 이상짜리를 쓰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터미 선크림이 싸. 근데 써보고 나면 본인이 쓰던 것과 나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죠. 저는 선크림으로 여성분들한테는 많이 했었는데 남성분들한테는 머리가 없는 분들은 양모액.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품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긴 여성분은요, 전부 다 괜찮은 컨디션 찾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 프로틴 세트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설문조사 해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속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후속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힘들게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비전을 못 봤어. 그러면 땡. 두 번 다시 초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들어봤잖아, 뭘 또 들어.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원가입 시켰는데 후속관리를 잘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속관리 잘 하셔야 되고, 반대로 후속관리를 잘 안 된 분이 제가 컨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회원가입을 했대. 자기는 회원가입 했대.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수당 받아보신 적 있겠네요. 그럼 수당 받아본 적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아이디 조회해보잖아요. 100% 거의 다 탈퇴돼 있어. 내가 주워 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데서 후속관리가 잘 안 돼서 제가 건지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 소린 뭐냐, 여러분들이 후속관리를 못하면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뺏겨도 어쩔 수 없어. 그 여러분들 잘못이야. 그래서 후속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내가 후속관리 안 한 사람은 놓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어요. 나 가입했는데 나 가입한 사람 본 적도 없어요. 회원가입만 시켜놓고 때 회원가입 뭐하러 했는데. 적어도 그 사람한테 문자라도 보여줘야지. 사장님, 저는요 뭐 제일 많이 시키냐면 회원가입 시켰는데 이따 밑에 있는 계보도 내가 사람 한 명 달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또 한 명 달면 사진 찍어서 보내고, 사장님 지금 사장님 밑에 제가 또 회원가입했어요, 사장님 밑에 지금 포인트가 얼만큼 쌓였어요, 이런 거에서 보내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분도 있고 나중에 차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그거 주면 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저희가 슬림바디 챌린지 2기 때 슬림바디 챌린지 신청하려고 애터미 슬림바디 키트를 사신 분이 있었는데, 그냥 그분은 회원가입만 하고 슬림바디 사시고 애터미 사업에 관심도 없었어. 근데 그분이 팀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수당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잠깐만요, 그 사람이랑 약속 당장 잡으세요. 그리고 그날 제가 나갔어. 그날 다 나갔어요. 나가서 그분하고 그때부터 계속 여러 번 만나가지고 지금 판매사세요. 지금 세일즈 마스터세요. 애터미 전업하셨거든요. 다이너 직장 그만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분 애터미 하실 때까지 3개월 붙어가지고 관리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회원들이 있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탈퇴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은 일단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동안 여러분들이 푸지런히만 움직이시면 이삭죽기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후속관리 하다가도 코로나19 때 집에 들어가신 분 많거든요. 그럼 코로나19 때 집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밑에 회원들 관리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럼 탈퇴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 하다 그만두신 분도 많고요.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업자도 수두룩합니다. 가입해놓고 관리 안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 엄청 많거든요. 애터미 비전을 정확히 알고 이해했다면 사업 안 할 사람 없어요. 누군가 꾸준히 관리하지 못해서 비전을 못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냅둬버리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원들이. 그래서 문자로라도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객들한테 신제품 정보 일단 무조건 보내고, 신제품 정보. 그리고 요즘에 라이브쇼 하면서 3+1, 4+1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 계보도에 달려있는 회원들한테 다 보내야 돼요. 그거 명단에 있는 회원들한테 회원가입 안 해도 물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보내야 되고, 회원가입 안 해도 물건 사시는 분들은 이제 APPP가 나오면 거길 통해서 비회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지 앞으로 더 오토판매사에 가는 길로 빠르게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그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를 해도, 아, 나 관리하는 분 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돈이 돼요? 물어본 다음에 나한테 연락이 와요. 왜? 내가 계속 관리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한다면, 나 말고도 분명히 이 사람한테 가서 애터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해서 뺏긴 파트너도 계세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딴 사람이 이 사람 애터미 얘기해서 채갔어. 사실 이거는 뭐 증거만 있으면은 유인행위긴 한데, 어쨌든 관리 안한 사람 관리소홀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데리고 온다. 네임티 사업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해서 옮기기 전에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남을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중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이 사람 진짜 애터미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다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될것 같은 사람한테 붙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속 관리를 하시고요. 후속 관리 때문에 우리가 명단 작성할 때 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후속 관리 때문이에요. 사실 호주에 계신 분들 많지만 호주에 있는 분들 제가 후속 관리 안 돼요. 비전 상담은 해드릴 수 있지만 옆에서 후속 관리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후속 관리 때문이에요. 멀리 돌아다니면 길바닥에 쓰는 돈만 많아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 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고 내가 돈이 된 다음에 더 멀리 돌아다니는 게 맞다. 경비만 들고 성공하기 전에 지쳐버려요. 멀리 다니면. 오토 판매사도 아닌데 맨날 해외 다녀. 해외 사람 나왔다고. 그러면 돈만 날리는 거여서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속도가 붙고요. 그리고 생각을 경영해야 돼요. 생각을 경영해야 돼요. 후속 관리는요, 48시간 넘기지 말고, 사람은 48시간 지나면 망각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자주 만날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만나면 되게 대면대면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도 만나고 어제도 만난 사람은 오늘 밤에도 또 통화하다가,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자주 만나야 얘기할 게더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보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왔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후속 관리를 하다가 사업하겠다고 나오면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항상 사업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네, 저 애터미 사업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첫 번째 조건,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사업자 아니다.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에 들어온 상태에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오토판매사를 가르쳐요. 이게 기본 순서예요. 그런데 일단 시스템에 들어와야지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가 ABR은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 과정이에요. 전. 오토소비자가 되는 과정. 오토소비자에서 사업의 비전을 보는 과정. 사업의 비전을 보고, 저 사업할래요! 라고 마음먹으면 시스템 들어오고, 성교육 파트너 A 코어 리스트 가르치고.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시스템에 올인하지 않으면 사업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월화수목금 다 있는데 월수금 시스템 참석해. 그럼 부업자. 이 사람이 직업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애엄마들 있잖아, 주부님들. 주부하면서 애터미 출근 맨날 하면 전업자라 그래.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업자의 기준은 주부도 일이에요. 내가 하루에 주부일 8시간, 애터미일 5시간 해. 이게 부업이에요. 근데 애터미 10시간, 주부 일을 3시간 해. 이러면 전업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애터미 사업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되시는 분을 전업자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일지를 쓰면서 매일 내가 몇 시간 애터미 했는지 기록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 센터를 맨날 못 가는데요. 하지만 하루에 8시간 애터미는 하고 싶어요. 온라인 시스템이라도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스템에 밀착해야 되고 성공의 8단계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 밀착. 내가 시스템 밀착을 아직 못했다면 나는 애터미 사업을 했다고 할수 없어요. 시스템 밀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의 방향으로 A코어 리스트 체크하면서 요것만 지켜내시면은요. 이렇게 했는데 성공 못한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1년, 2년 해보세요. 무조건 뭔가 보이실 겁니다. 애터미 스쿨에서 배운 대로 전부 다 실천해보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